4.15 총선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주의 극복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기존 지역구인 김포를 떠나서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오래간만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십니다마는 경남 지역에서 뭐 이장, 군수, 도지사 다 지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신 게 몇 년 만이죠? 사실은 8년 만입니다. 그렇죠. 예. 2012년 때 대선 출마하시려고 도지사 스스로 사퇴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김포에서 당선이 되신 후에 다시 양산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요? 경남 지역에 제가 오랫동안 뭐 정치 활동하고 또 행정 책임자로 있었는데요. 예. 2년 전에 지방선거만 해도 우리 시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 강력지방정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맡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지지가 높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경남 사정이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좀 그 설명이 어렵지만 예예. 경남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좀 그 다시 지역 독점 구도가 부활하려고 하는 네. 신지역주의가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좀 조짐이 보인다고 예예. 당에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고 예. 또 양산이나 경남 부산 쪽에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께서 제가 와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예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2년 전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2년 사이에 꺾인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민생 경제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사정이 쉽지 않고 경남, 부산, 울산의 그 좀 이렇게 경제 주요 부분이 이제 조선, 예. 자동차 또 기계, 항공 이런 쪽인데요. 예. 석유화학 이런 쪽인데 대체적으로 제조업 강국의 핵심이 우리 부산, 경남, 울산인데 예. 아마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도 많이 좀 어렵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뭐 수출 감소 여러 가지 그 경제 사정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 또 아무래도 우리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또 굉장히 높았었는데 예. 기대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한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이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경남 지역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산을 지역을 선택하신 배경이 또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당에서 PK 지역 출마를 요청했을 때 예. 뭐 당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아무 그 정해주는 대로 가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아무래도 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사저가 있는 상징성도 좀 있고 예. 또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또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예. 부산 경남 울산의 그 중간에 있거든 양산이 예.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당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저도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합해서 민주당 의석이 10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PK 전체 40석인데요. 네. 저희들이 현재 10석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0석 그 이상 가능합니까? 목표가 어떻게 돼요? 당 지지율은 조금 저희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일단 부산에 6분, 울산 1분, 경남 3분 중에 제가 출마하는 서행수 의원은 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서 예. 제가 대신 출마하게 되는데요. 예. 경남에 지금 출마하는 재선 3선에 도전하는 9분들이 입법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해서 예. 개인 경쟁력에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경남의 16개 선거구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우리 지금 원외위원장 후보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 인물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위해서 가반에 가까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직접 양산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셨죠? 사실은 어제까지 김포시에 인사를 하고요. 오늘 지금 와서 양산에 지방정부를 맡고 있는 시장, 시의회 의장, 예. 도의원, 기초 또 시민사회 분들을 만났는데요. 예.
하여튼 뭐 일찍부터 저보고 양산에 와서 좀 역할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예. 뭐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결단에 대해서 좀 좀 잘 평가해 주시는 편이고요. 네. 또 제가 경남 도정을 할 때 부산, 울산, 경남 이 시도지사들끼리 그 당시는 호남시 부산시장이나 박명우 지금 국회의원 당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양산을 부울경의 상생특구로 지정도 하고 네. 수도권 대도시 강력교통협의회처럼 여기도 동남권 강력교통본부를 제가 양산에 설치해서 이 3개 도시 강력교통망을 이렇게 좀 함께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예, 예. 양산은 제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그 지역민들한테 이 제1번 선거 구호랄까 총선 구호 뭐로 내세우실 건가요? 양산도 굉장히 도시 인구가 갑자기 김포처럼 늘어나기 때문에요. 어허. 지금 철도 문제도 있고 35번 우회국도 문제도 있고 예. 또 국립부산대 유휴부지한 10만 평 있는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뭐 일자리와 연동해서 이런 점들이 현안이 돼 있어서 예. 여하튼 시장님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조속히 SOC는 좀 빠르게 예. 완성할 수 있는 게 가장 현안이라서 그 점에 대한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경제 민생 공약을 제1번으로 내세우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뭐 달리 말씀드린 양산 발전론, 예. 또 상생 특구 부울경 협력 체계 이런 걸 제1공약으로 내세울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밀양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양산에서 우리 맞대결 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병졸과 싸우기 위해 나는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밀양 출마를 고사했잖아요. 그 병졸 예, 예. 그 병졸이 김두관 의원을 지목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 후임 지사인 홍 지사께서 홍 대표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부울경에 그 정리를 해서 백의종군 하니까 병졸이 맞고요. 홍준표 후보 저 지사께서는 본인이 뭐 지역 대장이라고 이렇게 수비 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밀양, 창녕, 함안, 의령은 한 번도 우리 당이 해본 적이 없는 네, 예. 한국당이 독점했던 그런 구중 궁궐 같은 곳이거든요. 네. 뭐 수비 대장이 거기서 무슨 지혜를 하겠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가고 도민들이 대장으로 인정하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도망만 다니는 대장은 병졸에게 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망만 다니는 대장은 병졸한테 패할 수 있다. 예.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특히 또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좀 흉흉해질 우려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은? 예, 메르스 사태도 그랬지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저도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도지사님들하고 강력하게 방역당국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쓴 바가 있는데 뭐 예. 제 글을 읽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예. 대통령께서 전염병 전문가들하고 자담회도 하시고 예. 바로 시도지사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보다 대응을 더 잘해서 예. 상당히 그 국민들이 칭찬을 받았는데 저는 방역체계 이 전염병만큼은 여야가 정말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말 꼭 피했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또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